에 대해서 요시스에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방치된 농촌 빈집 정비 안 하면 집주인에게 5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실 시골에 빈집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경우에는 금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이 법은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서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농촌 빈집은 전국적으로 6만 6,024호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평균 5만 원 안팎으로 당장 철거가 시급한 빈집이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희 말만 하더라도 빈집이 많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방치됨으로 인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나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서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상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두기 위해서 빈집 우선 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집을 개초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빈집 범위에서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 심의를 거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서 빈집을 가지고 있는 농촌에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이나 그 국가 그 법령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